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닛 9, 섹션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유닛 9, 섹션 4의 목차를 소개해보면요. 어떤 글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연습 과정 혹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글쓰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실용적 글쓰기에 관한 종류가 엽서라든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력서, 커버레터, 일기, 블로그 등의 어떤 실용적 글쓰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글쓰기가 있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양태로 수업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는 그 에디팅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밖에 보충 자료를 제가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글쓰기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죠? 글쓰기는 영어에 대한 문법적 표현 그리고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로서의 그냥 언어 표현, productive skill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논리적 사고를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조금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용적 글쓰기가 있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의 두 가지 양태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용적 글쓰기에는 엽서라든지 이메일, 문자 텍스트, 이력서, 뭐 커버레터, 기록 일기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이 있겠고요.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한번 집에서 써봐라 아니면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쓰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걸 쓰기 위해선 실용적 글쓰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견본 쓰기 수업을 해야 되겠고요. 준비 작업과 수업 중 활동 그리고 수업 후의 활동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업 준비는요. 칠판 위에 뭐 보기판 그리고 편지의 어떤 글의 형식을 작성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유용한 표현이라든지 편지는 처음에 어떻게 쓰는 형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편지를 쓰는 어떤 형식을 약간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무작위적으로 파트너를 구하게 해서 한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전체적인 클래스 매니지먼트의 준비 단계를 해보는 것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터디에 들어가는 수업 중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들에게 편지를 작성하게 실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요. 한 페이지나 또 학생의 레벨에 따라서 반 페이지 정도도 괜찮겠습니다. 학급 친구한테 이메일을 읽어보게 하고 또 답장을 쓰게 하고 하면서 다시 메일을 또 보내고 서로 쓰고 받고 쓰고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을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쓴 글과 다른 학생들이 쓴 글을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 잘못된 grammatical error라든지 awkward expression이라든지 아니면 표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misunderstanding 돼가지고 잘못 알려졌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스스로 정립하느냐를 스스로 학생들에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훌륭한 수업 중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후의 활동은 어떤 몇 명 학생들에게 자기네들이 그럼 수업 시간에 한 것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해봐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봐라 하는 것도 수업 바로 후에 할 수 있는 수업 과정이겠죠. 그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의적 글쓰기도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용적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항상 말하는 내도 말을 하게 되면 말하기가 쉬운 것처럼 실용적 글쓰기는 늘 해오던 것을 그나마 수업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창의적 글쓰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한 편 써본다거나 아니면 수필 에세이를 쓴다거나 아니면 짧은 단편 소설 같은 걸 쓰는 창의적 글쓰기 형태는
학생들이 평상시에 별로 해보지 않고 또 해보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굉장히 초조해한다거나 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훨씬 더 그 수업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되겠죠. 우선 창의적인 글쓰기 한 예가 시 쓰기인데요. 시 쓰기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라는 것이 꼭 부담을 다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임한다면 좀 재미있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시를 창작하는 과정도 비슷하겠지만 영어는 조금 운율이라든지 뭐 라임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것이 시의 근본적인 그 패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nglish의 second language이기 때문에 단어도 짧고 또 생각하는 논리도 좀 엉성할 텐데 운율까지 맞춰라 하니까 좀 어려워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창작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다이아몬드 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시의 각 행은 반드시 의문을 딸 필요가 없고 그 대신은 ing로 이렇게 계속 끝나는 어떤 통일성을 주는 것을 요구할 때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day로 시작했다가 night, 밤으로 끝나는 시를 써봐라 하고 말을 하고요. 계속 ing가 나오는 그런 시를 쓰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보통 아침부터 쭉 밤까지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된다면 결국 그날 하루 종일 하던 것을 결국엔 겨울 밤에 마무리 짓는 그런 일과를 표현하는 간단한 그 글쓰기 형태이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장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Day bright sunny, lightning playing doing, up in the east, down in the west, talking, resting, sleeping, quiet dark night 해서 이제 낮에는 해가 밝게 빛나고 또 사람들이 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낮에 해는 저쪽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진다. 그리고 이 하루 일과 중에 이야기하고 또 쉬기도 하고 잠도 자면서 밤에는 깜깜하고 어두운 밤에 오는구나 라는 그런 하루의 일과를 재밌게 짧게 표현하는 시인데요. 우선 학생들에게 day로 시작하는 꼭지와 night로 시작하는 꼭지를 주고 또 그것이 하루의 일과를 표현하면서 중간에 일을 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낮에는 제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장 뚱뚱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형식의 시가 된다는 것을 일단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떤 분위기냐 물어보고 브라이트하다, 써니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라이핑하고 토킹하고 두잉하고 워킹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해가 어디서 뜨는지 up in the east, down in the west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쉴 준비,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마무리를 할 것이고 talking, resting, sleeping도 일뿐만 아니라 놀이,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한다는 걸 얘기하고 밤이 돼서 조용하고 dark하면 밤이 돼서 잠을 잔다 라는 그런 구조를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는 시를 쓰게 한다면 상당히 재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ay bright sunny, laughing, playing, doing. 좀 빨라지죠. 낮에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빨라지게 읽는 거죠. Up in the sky, down in the west, talking, resting, sleeping. Quiet, dark night. 이렇게 조용하게 시를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가 있겠고요. 또 하나 example로는 앞에는 뭐 다이아몬드식의 어떤 그런 시 형태이지만 이번에는 한번 한 단어나 개념으로 시작해서 반대적인 개념으로 뜬나게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해본다면 또 재밌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So noun으로 시작해서 to adjective로 시작해서 first noun으로 끝나는지 two, three gerund으로 시작해서 first noun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two phrase로 시작해서 second noun으로 끝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린 학생들에게는 조금 해당되는 수업은 아닐 거고요. 좀 한 4학년, 5학년 혹은 중학생들 정도까지도 올라가서 시 창작법을 영어로 한번 써본 수업을 해본다면 의미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의적 글쓰기에서 쉬우면서도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많은데요. 우선 분위기를 묘사해봐라 라는 그런 글쓰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활동 액티베이트인데요. 음악을 이렇게 듣게 하고요. 한 세 곡 정도의 음악을 듣게 하고 이 세 곡의 각각의 독특한 부분을 너의 느낌을 써보고 과연 이 세 곡의 노래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네 스스로가 한번 느낌을 적어봐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글쓰기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어떤 느낌을, 감성을 느껴, emotional feeling이 무엇이냐, 무엇을, what does the music describe? 해서 그런 것을 진솔하게 써보게 한다면 각각의 자기가 느낀 것을 써보고 또 다른 친구가 이런 것을 발견했구나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감정 교환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수업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림 짝짓기라고 표현하겠는데요. 어떤 그림을 이렇게 처음에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속된 혹은 조금 논리적인 갭이 있어도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사이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좀 더 보충돼서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너가 글을 써봐라 하고 학생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또 흥미로운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의 또 다른 예로서는요. 어떤 그룹을 주어서요. 한번 동화를 만들어 보아라. 짧은 뭐 한 페이지 혹은 한 열 줄 정도의 동화를 만드는데 갑자기 동화를 만들어 보라 하면은 학생이 당황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칠판에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뭐 단어,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세팅, 백그라운드 같은 것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을 뭐 단어나 프레이즈를 적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을 해서 뭐 beautiful maiden이 있었고 handsome prince가 있었고 evil witch가 있었어요. 그리고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끝나게 만들 수 있는 동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학생들에게 주문을 해서 한 뭐 5명, 6명, 7명 정도로 그룹을 나눈다면 그 학생들은 서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각자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해서 전개를 어떻게 하고 발전은 어떻게 되고 클라이맥스는 무엇이고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엔딩이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역할에 맞는 것을 또 작문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걸 서로 연이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면 서로 훌륭한 굉장히 cooperative work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이 이야기 한 3분의 1씩 맡아서 할 수도 있고 하나씩 그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그 그룹 practice, group activat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어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한 학생들에게 6개의 keywords를 주고요. 이야기를 만들 때 꼭 이 단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blue sky라든지 dog barking, 개가 방방방방 짖는다든지 아니면 blood가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outstretched hand라든지 policeman, prison 이런 단어가 꼭 나오게 한번 작문을 해봐라 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장면 묘사를 하도록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잡지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 그리고 화보 같은 데서 그림이나 잡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이 사진들이 묘사하는 것이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묘사하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서 그 그림만 보고 작문을 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만화가 있는 걸 주고 몇 개 만화를 연속된 만화를 몇 개 구멍을 뻥뻥 뚫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읽어보고요. 거기에 중간에 비어져 있는 갭, 논리적 갭을 학생들이 작문을 통해서 채워넣을 수 있다면 흥미로운 수업이 되겠죠. 바로 이런 거겠는데요. 뭐 이제 이런 그림만 주고 풍선을 여기다 몇 개 달아주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다음 얘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식으로 이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어졌는데 이런 풍선을 주고 풍선을 이 그림만 보고 얼마든지 학생들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작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통해서 correction을 통해서 작문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문법 수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글쓰기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문법이 제대로 맞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어휘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단어 순서라든지 문장 구조 그다음에 빠진 단어가 없는지 전치사는 어떤지 또 철자법은 어떤지 구두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동사는 제대로 가장 적확한 동사 표현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수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작문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작문입니다. 우리가 토플에서 라이팅 부분이 옛날에 SAT군요. SAT 미국 그 대학교 인증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SAT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준말인데요. 그것의 작문 파트가 이렇게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문을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correction 하는 부분을 많이 문제를 내밀어서 작문에 간접적인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제가 글쓰기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 있어서 보충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쓰기 자료 그리고 쓰기의 실습 환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글쓰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런 학습 분위기를 유도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토론하고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끊임없이 두 번, 세 번 정도 이상의 에디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파트너를 정해서 서로 그 peer tutoring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서로 그 글을 쓰면서 논리적 그 전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그런 실습 과정 중에서 펑추에이션이라든지 철자법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요. 그날 배운 것을 나머지 부분은 뭐 다 못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 못한 부분은 숙제를 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또 그 다음날 학생들에게 서로 체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상당히 좋은 수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수업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오프닝은 한 10분 정도 하고요. 진짜로 글쓰기의 실습 과정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하면 좋고요. 마무리는 한 5분 정도 하면서 너무 글 쓰는 시간을 혼자서 글쓰기 하는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학생들이 지루해하고 어떤 학생들은 좀 boring해서 글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쓰기를 스스로 하는 과정이 너무 길면 안 되고 그 글쓰기를 스스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파트너끼리 같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 그룹을 지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 포함을 한다면 혼자서 처음부터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훨씬 활동을 많이 한 액티비티를 많이 해서 글쓰기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활발성을 끼치는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되겠습니다. 아까 한 오프닝을 한 10분 정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수업 전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죠. 우선 이럴 때는 ESA의 engagement에 해당되는 활동이겠는데요. 학생들에게 어떤 연필, 종이, 그 다음에 랩 같은 것을 준비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비 과정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작문을 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오늘 어떤 글, 어떤 주제의 것을 글을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보고 의견을 교환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모델을 확충해 가고, 또 교사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블랭크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키워드를 몇 개를 주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example로 칠판에 쓰게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그걸 한번 실습을 하면서 또 잘 쓰는 학생은 좀 더 많은 모델을 주게 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그룹에게 글을 서로 읽어주면서 유창성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건지를 서로 스스로 확인하고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글을 쓸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writing 그 study 의에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배려하면서 어떤 수업 활동이 있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주제에 관해서 전달을 하고요. 어떤 식의 묘사를 하면 좋겠고, 어떤 식의 문체를 쓰면 좋겠고, 어떤 식의 글의 구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교사가 명확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ersuasive writing을 한번 써보겠다. 아니면 critical writing을 한번 써보겠다. critical writing을 쓰기 위해서는 introduction 부분화하고 전개, 그 다음에 예증, 그 다음에 발전, 자기 논리, argument, 그 다음에 그것을 반전하는 것, 그리고 결론, 이런 어떤 main structure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연습 문제를 미리 주는 겁니다. 이런 글을 쓸 때 어떠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지를 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What was the writing problem? 그러더니 How did the writer change the work to solve the problem? 뭘 질문을 한다든지 Are there any other possible solutions that would also work? 하면서 어떤 글쓰기 문제점을 미리 교사가 질문에 던지면서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핵심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학생들이 알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혼자 혹은 그룹 혹은 파트너끼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연습을 하도록 기본적인 것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을 비교해보고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과 전체를 놓고 교사가 쓰기 방법에 대해서 모델링을 추출해서 그걸 읽어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수업 활동 중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 배운 그 스터디에 대해서 그 중심적인 것이 무엇을 강조해서 했는지를 한번 의문하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집에 가서 혹은 토론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룹 단위로 다 했을 때는 이것을 한번 프레젠테이션 한번 발언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잘된 것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시간까지도 다 스터디, 글쓰기, 라이팅 스터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전체적인 학급 마무리는 그 engagement study and A, activate를 통해서 맨 마지막 closing end를, closing time을 잘 해야 되는데요. 수업 종료 전에 한 5분 정도는 마무리 결과를 정확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이때 학생들은 자기가 사용했던 그땐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서로 어려웠던 점을 토론해 본다거나 아니면 글 쓰는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본다거나 또 선생님이 교사가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글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할 때 그날 배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습 시간에는 다 각자가 폴더를 정리하고 숙제를 할 것은 숙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다 정리를 해서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에서 이제 또 설명드릴 거는요. 우선 쓰기의 그 준비 과정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사는 우선 쓸 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많이 유도를 해야 되고
글쓰기를 쓸 거리가 생각났으면 어떤 식으로 쓸 거냐. Writing mode. 어떤 식으로 critical하게 혹은 persuasive하게 혹은 descriptive하게 묘사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글쓰기 종류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아이디어 구성을 어떻게 structuring 하는 것이냐. 어떻게 outline을 잡아놨는지를 분명히 교사가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면 글쓰기 준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많이 아웃라인 잡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글쓰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수업을 다 하고 이제 글쓰기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수정 작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정 작업도 어떻게 하는지를 교사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요. 이 수정은 수정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 줍니다. 즉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봐라. 그 다음에 논리적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중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양한 어휘를 잘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각 문단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연결 짓듯이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논리적 구성을 잘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는 철자나 대소문자, 구두점 이런 것을 보는 단계고요. 출판하는 과정은 탈고 과정에서 수정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뭐 필요하다면 삽화 같은 것을 첨가해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학생들에게 무리가 안 가도록 쉬운 학습이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려면 교사가 많은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실용적 글쓰기가 있고 창의적 글쓰기가 있다. 실용적 글쓰기에는 이메일, 뭐 문자메시지, 이력서, 편지, 이메일 그리고 일기 같은 것이 있고 블로그를 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있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PDP 접근도 하면서 글쓰기 준비 작업, 수업 중 활동, 수업 후에 활동 등이 다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창의적 글쓰기는 학생의 흥미를 좀 더 유발할 수 있도록 많이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창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기본적인 아웃라인 주면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유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에디팅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 에디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을 얘기해서 문법적인 에러, grammatical error를 좀 준비해서 토론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awkward expression, 오늘은 단어 표현 방법을 좀 더 강조해서 수정을 해보자 라는 것을 특정하게 학생들에게 이슈, 목표를 설정해준다면 훨씬 쉬운 수업 방향으로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하겠죠. 창의적인 글쓰기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활동이 있겠는데요. 우선 만화를 그치고 풍선 안에 그림, 글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만화를 주고 몇 개의 블랑크를 통해서 중간에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림을 주고 그림 사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묘사해봐라. 그 다음 동화를 만들 때 몇 가지 키워드라든지 장소나 배경을 말해주는 것.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제시해주고 동화를 만들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심어 몇 개를 주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우선 이 에세이 중에서 인게이지먼트 오프닝이 있고 스터디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마무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쓰기 수업 과정은 강습이 주가 되는 부분으로서 교사는 글 쓰는 방법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그 전달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조점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룹 활동이나 파트너 활동도 교사가 말하는 걸 학생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쓰기 과정하고 수정 과정 그리고 편집 출판 과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시츄에이셔널한 룰을 설정해주고 수업을 진행해 간다면 글쓰기의 준비 과정, 글쓰기 과정, 그다음에 편집 과정, 그다음에 출판 과정까지 다 홀리하게 한번 수업을 해본다면 재밌는 수업이 되겠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Writing an essay is not the easiest one, but it is a challengeable thing.
and also interesting thing. 자, 글쓰기 수업 어렵기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도 학생들과 함께 시도해 보시죠. Thank you very much. See you next week. Bye bye.